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식자생활 요리하는 남자 요아남입니다. 스위트 홈 프로젝트는 슬기로운 식자생활을 위한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부터 2주에 한 번씩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소품, 가전,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IoT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사하면서 IoT를 구성해 보았어요. 소소하게 신경 쓸 일들이 줄어들어 생활이 편해졌어요. 홈 IoT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용해 보고 쓰기 좋았던 것, 가성비가 좋은 것들만 뽑아서 아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IoT 기기는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사람의 입과 귀예요. 제가 말하면 알아듣고 기기를 제어해줘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삼성, LG, 아마존, 샤오미, SK, KT 스마트 스피커의 종류가 아주 많죠. 저는 가격도 저렴하고 어느 정도 호환성을 갖춘 구글 홈을 사용합니다. 구글 계정과 연동하여 공유기와 연결된 기기들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전원의 온, 오프, 전등의 밝기,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말도 생각보다 잘 알아듣습니다. 네, 조명 5개의 색을 변경합니다. 네, 조명 5개의 색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색은 흰색입니다. 루틴을 설정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말하지 않아도 요일이나 시간에 맞춰 알아서 동작할 수도 있어요. 날씨나 시간 정보도 알 수 있어요. 현재 하늘의 기온은 22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예상 최고 기온은 23도, 최저 기온은 7도이며 흐리겠습니다. 구글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부 샤오미 제품, 삼성 제품, LG 제품 등 호환이 되는 기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오늘은 전원을 켤게요. 예를 들어 샤오미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미홈 계정과 연동하여 공기청정기를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식당 공청기 전원을 켤게요. 필요 없는 기능이지만 재밌는 기능도 있어요. 고전 개그 하나 접해보시려니까 거제의 품격, 허경만의 품격 있는 구걸법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합니다. 말로 각종 기기들을 조작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계정만 연결되면 별다른 과정 없이 알아서 기기를 인식해요. 단점으론 IoT가 지원되는 기기가 없으시다면 정말 스마트 스피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구글 홈 어시스턴트 기능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은 모든 기기가 호환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실행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 많은 기기들이 호환이 되지만 와이파이가 아닌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한다면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제품들도 일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IoT 가전은 구글 홈을 통해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IT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면 안타깝게도 호환이 되는 다른 기기를 선택하시거나 구글이 업데이트 해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한 집을 꾸미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별로라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